2021년 7월 6일 광주시청자 미디어센터에서 중요한 발대식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행사 준비로 바쁜 현장이었는데요. 코로나19 취약계층 아이들의 학습을 지원해주기 위해 한국전력공사에서 100명의 대학생 교육봉사단을 선출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소수의 인원과 함께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전력공사에서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빅드림 캠퍼스를 기획한 한국전력공사 상생협력처 상생기획부 황인성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대학생 멘토가 여름방학 동안 지역 아동센터를 주 2회 방문하여 아동 청소년들과 함께 학습, 진로상담, 지역사회 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지역 아동센터 청소년들은 대학생 멘토들로부터 학습 지도와 정서적 지원을 받게 되고요. 대학생 멘토들은 교육활동에 대한 장학금과 임직원 멘토링 기회를 갖게 됩니다. 한국전력이 후원하는 대학생 교육봉사단 빅드림 캠퍼스는 청소년과 대학생 멘토, 사회 멘토단으로 이어지는 교육 나눔의 선순환 체계를 통하여 사회 양극화의 해소에 기여하고 함께 성장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 비대면 온라인 수업이 계속 증가되고 학교 밖 활동이 줄어들며 친구들과 어울리는 기회가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외로움, 무기력증, 우울감 등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코로나 블루에 빠진 학생들에게 보다 가까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어 빅드림 캠퍼스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빅드림 캠퍼스에 참여하는 대학생 멘토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청소년들의 성장과 더불어 여러분들의 성장도 같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두 달 동안의 활동이 여러분들에게 즐거운 경험이 되고 멋진 미래를 그릴 수 있는 큰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같이 봉사하시던 분이 이런 활동이 있다라고 추천을 해주셔서 마침 제가 직접적으로 남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없을까? 라던 생각을 하던 중에 이렇게 좋은 활동을 찾았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미래에 희망하는 직업이 교사인 만큼 교사를 모의 수업을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해서 제 능력을 갖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멘토링 지원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김일도입니다. 네, 저희 센터에서는 주로 외부 활동, 네, 미술관을 가거나 도서관을 가거나 영화를 보러 가는 활동들이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다중이용시설에 저희들이 가는 것들이 많이 제한이 되었고요. 좀 더 센터 안에서 아이들끼리 좀 노는 데 치중하고 있어서 아이들이 많이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멘토링 아이들이 외부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선생님들이 저희 센터에 오심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젊은 선생님들이 오시기 때문에 아이들이 곧 마주해야 할 가까운 미래에 대한 계획이랄지 그런 것들을 멘토링 선생님들과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는 두 명의 대학생 멘토들이 아이들에게 학습 지원과 진로 설계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특별히 신예진 멘토는 어렸을 때 지역 아동센터에서 자라서 본인도 센터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어주고자 빅드림 캠퍼스에 참여하게 됐다고 합니다. 네, 일단 처음 1주차 왔을 때는 아이들이 막 누워있기도 했고요. 막 핸드폰하고 저희 말할 때 인사도 안 하고 이제 진행할 수 있을까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저도 아동센터에서 자란 케이스인데 저도 그랬던 기억이 있던 것 같아서 충분히 이해해서 이제 재밌게 하려고 하니까 아이들도 같이 열심히 참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뿌듯하면서 더 열정이 넘치고 이제 멘티였던 제가 멘토가 되면서 감회가 새롭고 앞으로의 활동이 기대가 됩니다. 네. 친구들에게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저의 말을 계속 전달해주고 제 사랑과 정성을 계속 전달해준다면 친구들도 저에게 마음 열고 더욱더 학습에 증진할 수 있지 않을까, 성적도 향상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광주 전남의 학생들은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들여다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는데요. 대학생 멘토분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우리 지역의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멘토와 멘티가 함께 성장하는 빛드림 캠퍼스의 활동을 응원합니다.